신전 일어나는 거야.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굿모닝 오빠. 굿모닝. 오빠. 난 어제 어떻게 된 거니? 오빠 어제는 몇 시에 잤어 오빠는? 나? 기억이 안 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가 사는 집. 아유, 빨리 다시 일어나야지. 나 바깥에 산책하고 올 건데 한 바퀴 돌고 올 건데. 아유. 뭘 한 바퀴 돌고 와. 오빠는? 난 지금 완전 돌았어, 난 눈이. 수로는? 수로 간 거 아니니? 삼치기 있을걸? 수로 갔지? 뭐 없어진 거 있나 찾아봐봐. 아씨, 내 지갑. 오빠가 나 그러면 내가 아침에 나가서 잠깐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우리 아침 먹어야지. 어, 내가 아침 해줄게. 수로야! 예? 일어났어? 예. 잘 잤어? 예. 아, 여기 공기가 좋아서 잠도 잘 오지 않니? 예. 아니, 아. 약간의 그 뭐 이런 거에 대한 뒤탈이 없네. 어, 약간 그래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어, 진짜 좋다. 어, 아, 계속 피었어야 돼, 장마철이라. 아니, 근데 현경이는 산책을 좋아하나 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언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산책하더라. 어, 현경이다. 어, 시원하다. 어. 뭐 산책을 했어 왜? 나 요즘 너무 운동을 못해서. 어. 근데 햇빛이 너무 따가워. 아까 일찍 일어났어. 밥 먹자. 알았어. 그럼 내가 빨리. 너 또 잊어먹고 있었지. 밥 여기서 먹고 갈 데가 많아. 아, 스멜이 올라오네. 오타 여행사 잘 되면 내 영카 꾀들하고 한 뭐 일곱 여덟 명 이렇게 해갖고 같이 데리고 올게. 아 진짜? 어, 너무 좋지. 데리고 오면은 걔네들은 딱 알지. 젊은 애들 취향이냐, 형네가 40, 50대 취향이냐. 이 여행사가 그런 게 있잖아. 타겟이 그거에 따라 맞추는 거 아니야? 어? 그거에 따라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겟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20대 애들이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빠른 거 말고. 오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좀. 그럼 잠시 멈추라고, 일상에서 여기 와서. 내가 여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한번 키워볼게. 아 진짜로? 어. 너 투자할래? 무조건 하지. 형이 하는데. 아니 지금 하라고. 에이 지금은 안 하지. 에이 이렇게 시작할 때 해야지. 에이 형 지금은 뭘 믿고. 그러니까 오늘 그럼 한번 보고. 어. 오늘 형의 루트를 한번 보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너 그럼 얼마 할 건데? 100은 해야지 형. 뭐라고? 100. 진짜야? 100은 네가 오늘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요금만 해도 100이 더 나왔어.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그럼 제주도 와. 그래서 타겟이 너라니까. 타겟이 너라니까. 고기 이거 3개 들어간, 4개 들어간 거 누구 거야? 내 거? 수로 씨. 수로 씨. 아 그래? 아. 맛있어. 아니 진짜 아침에 이렇게 셋이서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치? 형 아침 안 먹는 거야? 아, 야 혼자 있으면 배 안 먹게 돼. 아침 잘 안 챙겨 먹어. 그러면 첫 끼는 몇 시? 대충 없어요. 일 늦게 끝나고 돌아온 날은 뭐 그치. 늦게 일어나니까. 일 없는 날. 일 없는 날은 먹을 자격도 없지. 맛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먹니?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 그래. 여자 있고 없고가 아, 그러면. 남자 생활의 변화가 되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밥 먹고 내가 너무 좋은 데를 내가 데려갈게. 아. 어디지? 응?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먹고들 내려와. 아, 못 먹다. 오타 여행사 첫 스타트 걸었는데 날씨가 도와줬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진 않고 이 오탁 여행선 일단 아, 네. 목적지 가서 풀어놓는 건가요? 왜냐면 네. 미리 알려주면 네네네. 자꾸 저 검색을 해보니까 김새요. 아 김이 샌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네. 저희가 그렇죠. 좀 가서 놀라가지고 도착해서 놀라는 그런 장면을 예, 네, 안 놀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코스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자리에서 하차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린 길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아유 말씀들이 아주 되게 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예예. 예, 예. 아 첫 손님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요. 아이고.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코스로 가면 아마 예, 여기가 수로가 좋아할 거야. 애월이라는 거죠. 애월이. 애월. 조선시대 정말 유명했던 친구죠. 아, 애월이. 조선시대 애월. 네, 검은고 굉장히 잘했던 친구로 알고 있어요. 애월이가. 예. 눈 봐봐. 아 구름이 저게 삼겹구름이라고. 아 삼겹. 예, 예. 저 위에 또 있어 위에. 아. 아 실없어 둘 다. 우리나라에서 실없는 소리는 아마 1등 하실 그때 1등 하셨죠? 제가 그때 1등 했습니다. 실없는 소리. 예, 2019년에 아. 1등을 못했고. 아. 어, 저분 이제 잠드셨네. 진짜? 예, 조용하니까. 아. 다행입니다. 절대로 일을 깨어나서는 안 돼, 사람이. 저 다 오면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이제 본격적인 숲으로 들어갑니다. 맞아. 자, 아마 온도 차이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치, 못 그치. 느껴요. 네? 못 느낍니다. 그거면은 좀 둔하신가요? 아니, 안 둔해요. 저는요. 네. 등산을 제일 싫어해요. 이건 등산이 아니죠. 네, 그럼 뭐. 산책이죠, 산책. 산책. 네. 아, 이 땅의 기운을 밟으면 천천히. 아, 좋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안녕하세요.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산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래요? 무슨 건가요? 그럼 사람들이. 알겠어. 어우,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못 올라가겠는데? 힘들었어. 아, 너무 숨을. 좋다. 음파, 음파. 아, 음파. 이 자연의 이 소리와. 아. 아, 이 바람. 괜히 왔다, 여기. 아. 자연의 이 냄새. 어우. 등산화 신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등산화를까지 신습니까? 아. 이런 거는 여행사에서 수건을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공개 드렸잖아요. 죄송한데 아직 수건을 못 맞췄어요. 아, 많이 되네. 네. 죄송한데 김수로 씨한테 예. 저 여행사 좀 넘기고 싶은데. 아이고. 와. 와 이제 다 나왔어 보지가. 아 시원하다. 지금 다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앉으시죠. 목적지까지는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분하고. 예. 말. 예. 네. 뒤에 보시면 예. 네. 제주도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경. 예? 네? 이게 너무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고 아, 우리가 올라올 때는 너무 힘들었잖아. 응. 예? 네? 진짜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아, 힐링이 되네요. 예, 네,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맞아. 이렇게 바람도 불어주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오타 여행.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줄기 시원함을 느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을 자유시간 드리고 저희는 갑니다. 어떻게 그냥 간다고? 네, 그냥 가야죠. 저 다음 코스로 해야 또 이동을 합니다.
얼굴은 개떡 같은 시간을 줘요. 5분이 개떡 같은 시간이죠. 개떡 딱 먹을 시간이 5분입니다. 어떤 아주 바람. 바람. 조금 있으면 바람 불어요. 네. 자 보세요. 자 불죠. 아, 이 바람 말고. 이 바람 말고. 예, 이 바람 말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점수는요? 네. 그 우리 오탁여행사 점수를 주신다고요? 점수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1차 지금 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95점 드릴게요. 오. 예, 500점 만점입니다. 500점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100점으로 하잖아요. 저는 500점. 저는 세상의 편견을 없애고자 저의 창의적인 점수를 줘요. 오, 김수로 씨가 스토리 전개가 있어야 돼. 아. 기승전결. 김수로 씨가 여기 올라온 느낌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먼저 말하겠어요. 왜 껴가지고? 찝찝합니다. 왜 껴가지고? 아, 이 사람 진짜 네. 나이 헛먹었네 진짜. 제가 한번 모실게요. 아, 못 모셔요. 이때 좀 모셔요.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 형 진짜. 아, 참. 아, 내려갑시다.